자, 네 번째 요지 추론입니다. 자, 정답을 고른 이제 공략법 보기 전에 위에 잠깐 볼까요?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 앞에 우리 뭐 했어요? 3번. 필자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 또 볼게요. 자, 중심 내용을 잘 요약한 거. 요약한 거.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맞아. 주장은 맞아. 그걸 잘 요약한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지여야지 구체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돼? 부분적인 일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지문의 중심 내용 및 전체 내용을 잘 반영한 거. 요거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위에 잠깐 볼게요. 연결사와 강조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강조, 당위성, 요런 것들. 요거,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들은 여기서 정답을 우리가 고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옆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다음 글에 요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스텝 1은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선택지의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요지를 보면, 자, 요지든 주장이든 우리가 뭐 심경이든 뭐 주제든 간에 일단 첫 줄, 두 번째 줄까지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자, 볼게요. Environmental hazard. 자, 환경적인 위험은요. include 포함시켜요. 무엇을요? biological, 생물학적, physical, 물리학적, 그리고 chemical ones. 화학적인 뭔가. 여기선 대명사다라는 거. one은 대명사로도 쓰여요. 그쵸? 뭔가. 그러니까 뭔가 불특정한 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one을 쓴 거예요.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인간의 그런 행동과 함께 행동을 따라서 그런 생물학적,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그거 뭔가를 포함시킨대요. 자, 근데 그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promote, 증진시키고요. allow, 허락하는 거요. 무엇을? 노출을 증진시켜. 노출을. 인간 행동은 밖에 노출이 되고 그런 노출을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 그 오염이죠. 환경적인 이런 일부 오염은요, difficult, 어려워요. 뭐 하기가 어려워? To avoid, 피하기가 어려운데 뭘 피하기가 어려운 거냐? 가로에 나왔어요. 이걸 목적어다라고 보셔도 돼요. The breathing of pollute air.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공기 오염에서 호흡을 하는 거. 그다음에 the drinking of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이런 공공연한 그런 마시는 물. 그러니까 오염이 돼 있어. 화학적으로 마시는 그 물이 오염이 돼 있는 걸 마실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noise, 소음이죠. In open public spaces. 그러니까 확 트인 그런 공간에 공공연한 그런 장소에서의 그런 소음들은 뭐예요? avoid, 피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이죠. 자, 뒤에 보니까 in these circumstances 뭐예요? 환경, 이런 환경들, 이 these가 가리키는 것들, 앞에 이세 가지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데서 숨 쉬는 거고, 안 좋은 물을 먹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청력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들, 이러한 환경들은 에서는 exposure, 노출이 매우 involuntary,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진해서 이런 물을 마시고 호흡을 하고 뭐 소음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문장이 좀 이상해요. 주어 동사가 뭐 없이 두번 나왔어요. 접속사가 두번 나왔, 접속사 없이 두번 나왔죠. 우린 뭘 보면 돼? 여기 세미콜론을 보면 돼요.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더라. 그죠?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 이러한 요소들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은 아마도 may require societal action, 사회적인 액션, 활동을 요구할지도 몰라. 뭐와 같은 such as 예시죠? 어떤 이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예시겠네. 예시. public awareness, 대중적인 그런 인식과 대중적인 건강관리와 같은. 그죠? 아,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돼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액션이 필요하더라, 요구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n many country, 많은 국가에서 fact, 사실인데 어떤 사실, 대니한 사실, some environmental hazard, 이러한 환경적인 일부 요소들은, 위험한 요소들은 뭐하기가 어려워?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어디에서? at the individual level, 이런 개개인적인 그런 수준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지각 동사죠. 오형식으로 지각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목적격 보호에 있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비동사가 뭘로 온 거예요? to 부정사로 온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to be morally egregious. egregious는 뭐예요? 지독한, 끔찍한 이런 뜻이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지독해요. 엄청나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들이 뭐보다 those hazard 이런 위험들보다, 근데 그 위험들이 뭐예요? 피할 수 있는 위험들보다 훨씬 더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답으로, 정답의 힌트로 보고 밑에 가서 보니까 뭐한 거예요? 정답이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액션이에요. Societal ac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본 건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런 요인이 그 문장의 흐름에 그런 그 선택지랑 같이 이제 매칭이 되는 것들, 두 번째는 이 글의 요점들, 요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요약한 게 1번에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더라,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가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네 번째 파트의 유지와 유지 추론의 그런 문제 중에 가장 긴 지문을 선생님이 골라봤어요. 여러분도 사실 읽기 귀찮잖아. 요지 문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함께 가장 긴 지문 선생님이 골라봤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국말로 선택지가 돼 있어요. 다, 그쵸? 우리 앞서서 세 번째 강 했을 때 또 주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다? 니네 점수 다 맞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잘 여러분들 보셔서 잘 읽고 놓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서 이런 대입화학 쪽으로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You met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어줄게요. In your life는 전명구 가로 묶어주고 당신은요, 만났어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Sometimes, 때때로, you run into, run into는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Does, 그들, 어떤 사람들. 주격관계대명사에 이렇게 수식을 걷는 대명사는 뭐 이제, 뭐 into니까 전치사라서 them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them보다는 those가 더 맞아요. 왜? 주격관계대명사에 이렇게 후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대명사로 나올 때는 those를 씁니다. did 안 써요. those를 써요. Who are full of energy. 에너지로 가득 찬 그들. 그런 일부 사람들. 그리고 you wonder.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궁금할 거야. 그 사람들은 from the same planet as you. As you? 너와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너와 같은 똑같은 행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Wonder 뒤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세요. If a closure, 가까이서 봐봐. 그러고 난 후에 당신은 깨닫는 거죠. Denia를 they to face. 그들은 지나치게 직면해요. 도전에 직면하고요.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관찰을 해보니까 어때? 도전적이고 문제에 굉장히 직면을 해요. They are under the same amount of pressure and stress as you. 너처럼, 당신처럼 그들도 또한 똑같은 양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 One word, 한 가지 말은 makes a world of difference. 그 차이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그 단어가 뭔데? 한 단어가 만들어, 그 단어가 뭐야? attitude, 바로 attitude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예요? 태도라는 단어죠. attitude, 태도는요, is your psychological disposition. disposition, 무슨 뜻? 그런, 뭐야?
요소, 한 측면 이런 뜻이거든요. disposition,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건. 그 다음에 proactive, 주도적인 거죠. 주도적인 방식, 뭐 하기에 to approach life, 삶에 접근하기 위한 주도적인 방식인 그런 기질, 요소 이런 것들이죠. It is a personal predetermination은 그러니까 사전적 결정권, 사전 결정권이라는 게 미리 결정하는 거. 이런 태도는요,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건 태도, attitude를 가리켜요. attitude. 자, 이러한 태도는요,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전 결정인데 뭐 하지 않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보셔야 돼요. To let anything or anyone take control of your life or manipulate your mood. 당신의 삶에 대한 그런 컨트롤을 누군가가 하지 않도록 허락하는 거, 그리고 당신의 분위기를 조종하지 않도록 허락하는 거, 이거를 조정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태도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태도는요, 다음 줄 태도는요, 로 허락해요. 당신이 뭘 하도록, to anticipate, 기대하도록, 예상하도록, 그 다음에 excuse, 너그럽게 하도록, 그 다음에 forgive,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걸 하게 한대, 허락한대요. 뭐 없이, without being naive or stupid. naive가 뭐예요? 순진한, 순진하거나 또는 이런 stupid, 어리석지 않은 것, 아는 그런 거 없이, 순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하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forget, 잊어버리는 것으로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 그런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자, it is a personal decision. 이런 개인적인 결정권, 뭐 하는 결정권, to stay, 머무르려는 개인 결정권, 어디에? in control, 통제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들의 결정권, 또는 그리고 not to lose your temper, 당신의 기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얘기는 뭐예요? 기질을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건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내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결정권이다라는 거죠. attitude, 태도는요, provide, 뭐 제공하는 거예요. 아참, 요전에 요 it is a personal decision 이랬지. 이거는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왜냐면 가져 진주어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attitude provide 계속 갈게요. 이러한 태도는요, provide 제공해요. 안전 통행권을 제공하는데 뭘 통한? through all kind of storm, 모든 종류의 그런 폭풍우를 통한 통해서 갈 때,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런 안전 통행권을 제공한다라는 거, 이런 태도.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지만 이런 스톰이라는 건 되게 부정적인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안전 통행권, 밑에 나왔죠? 안전 통행권을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이런 말이죠. It helps. It helps. It helps. 이거는 도와주죠. 당신이 뭘 하도록 to get up every morning happy. 아침에 일어나는데 행복한 상태로, 여기서는 유사보어라고 쓸게요. 유사보어. 유사보어. 이 형용사인데 뭐뭐하게, 그러니까 보어가 필요한 것처럼 쓰이는 거예요. 유사보어. 유사보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요.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 여기서 유사보어네요.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거. 뭐 하는 걸? To get the most out of a brand new day.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날로부터 최상의 것들 얻어내는 그런 결정을 하도록, 결정하게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무슨 일이라는 건 좋거나 나쁜 일이든 간에 적절한 태도는요, makes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요. 차이를 만든대요. 이거 뭔데? May not always be easy. 어려워, 쉬워. 쉽진 않아. 쉽진 않을 거야. 뭐 하는 게? To have a positive attitude. 적절한 태도를 갖는 건 쉽진 않을지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필요한 거예요. To remember.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You can face a kind of cruel world. 까지. 자,
친절하거나 상냥해, 되게 좋아. 그리고 잔악한 그런 세상과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절하고 잔악한 그런 세상은 어디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On your perception and your action. 당신의 그런 인지와 당신의 그런 행동에 기반이 되는 그런 상냥하지만 또는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말이죠. 아, 이건 뭐예요? Whatever.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왜 했겠어? 그쵸?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통행권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었죠. 이것도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낙관주의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아니, 문제에 직면한다니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한다고.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스 속에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번. 차이에 대한 관용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얘기 없었어요. 자, 3번. 인식과 행동의 일관성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스트레스 똑같이 있다니까. 자, 4번. 적극적인 의사표현. 의사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없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대요. Difference, make difference. 여기. 그쵸? 좋건 나쁘건 간에 이런 적절한 태도는 사회 변화를 가져온대요.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나의 인지와 나의 행동, 마지막 줄 볼게요. 나의 인지와 나의 행동 속에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되게 상냥하고 잔악한 그런 세상을 직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답 몇 번이다. 그쵸? 5번이다.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일침은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 앞에 강의와 마찬가지로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